기분 좋은 3점을 뽑은 부천 판타자이 투수 이기쁨 선수와 캐처 신희석 선수, 그리고 전 정윤 선수촌 베이스볼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위험할 뻔한 타구를 편하게 처리하는 오늘은 기쁜 이기쁨 투수입니다. 이야, 이기쁨 투수 바깥쪽만을 공략하여 삼진을 잡아냈는데요. 히트! 강하게 잡아당긴 볼을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아쉽게도 잡지 못한 김주호 삼루수입니다. 유튜브 GB 베이스볼 채널의 조윤영 PD의 타석. 툭 갖다 댄 볼이 이 땅으로 아웃이 되며 공수가 되게 됩니다. 바깥쪽 볼을 툭 건드려봤지만 유격수를 넘기진 못합니다. 투수키를 넘겨 중앙으로 인류에 진로하는 판타지아이 캐쳐 신희석 선수입니다. 좌안으로 주자 1, 2루 상황에서 야잘잘 이미철 선수와 맞이하는 안승민 투수입니다. 대회에선 외야가 워낙 빠르고 잘해서 뜨면 안타가 되기 많이 힘듭니다. 2회 말 조한욱 선수의 타선으로 베니스 소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히트! 이야! 제대로 밀어! 원바운드로 담장을 넘겨 인정 1루타를 만들어내는 조한욱 선수입니다. 왠지 바비킴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은 김원진 선수의 타석입니다. 히트! 이야! 슬라이딩 캐치도 소용없는 강한 좌완으로 주자 1, 3루가 됩니다. 거기에 매우 부드러운 벤트레그 슬라이딩으로 2루까지 훔치는 바비킴 김원진 선수. 1점을 주었지만 안정적인 아웃카운트 하나를 가져갑니다. 아이고 아파라. 하지만 매우 감사히 뛰어나가는 이정훈 선수. 유영진 1루수도 괜찮냐고 가슴에 애교의 주먹을 갖다 대네요. 하지만 2루까지 스트레이버리는 이정훈 선수. 원히트면 동점이 가능한 상황. 높이 뜬 볼. 편안히 처리하는 유영진 1루수입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 박성찬 1번 타자의 타석입니다. 히트! 살짝 짧은 타구가 중안이 되며 두 명의 주자가 모두 들어와 3대 3 동점이 됩니다. 히트! 이준우 선수의 좌안으로 2루 주자가 들어오며 3대 4. 드디어 역전에 성공하는 베니스 소쿨입니다. 이야, 라인 선상에 떨어뜨리며 다시 주자가 2, 3루가 됩니다. 소쿨의 화력이 너무 막강한데요. 조 PD 조윤영 선수의 타석. 아, 발가락에 맞으며 딥바이 피치볼이 선언됩니다. 투수를 다독이는 판타지아 감독님. 아, 볼을 빠뜨리며 또 한 점을 주고 마네요.
플라이볼. 아, 하지만 삼각지대에 떨어지며 안타가 되어 두 명의 쩔을 모두 불러들이는 행운이 따릅니다. 바비킴 김원진 선수의 타석. 가운데 쏠리는 볼을 그대로 잡아당겨 좌안으로 만들어냅니다. 아, 에라까지 불운이 계속 따라오나요? 이야, 매우 강한 타구였지만 김원진 주자 몸에 맞는 볼로 아웃이 되네요. 행운의 여신이 아직 떠나지 않은 부천 판타지아입니다. 너무 잘하세요. 아니야, 감사합니다. 네, 고치겠습니다. 자, 들어와! 야!